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37,700원, 10%입니다. 목표가와 추가 시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잘 가요? 컴투스 홀딩스 아마도 오늘 그 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사실 그 전에 이미 정말 오랫동안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오늘 8%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안심해도 되는 건지, 사실 오늘도 사실 장중 고점은 더 높았습니다. 그쵸.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컴투스 홀딩스의 대반격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걸까요? 추가 매수 괜찮은 걸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근호 전문가님,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은 잘 풀어가고 있지만 그동안의 주가가 몇 년 동안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상승이 의미있게 풀이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컴투스 홀딩스 같이 좀 봐주실까요? 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의 상승이 이 컴투스 홀딩스에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난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 이후로 해서 먼저 반응을 했던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했던 이 논리 구조를 보게 되면이, 트럼프는 항상 열심히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끝날 거다. 금리 인하를 굉장히 열심히 시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 뭐 연준 의장에 대한 인사권도 있고, 그럼 앞으로 당연히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겠구나 하면서 반등했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컴투스 홀딩스가 코인원이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의 2대 주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의 어떠한 흐름에 맞게 주가가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요 얘기 왜 드리냐면, 실제로 컴투스 홀딩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 게임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서 거기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또 게임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제 재무가 반영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게임주들은 당연하겠지만. 근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이드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코인원 2대 주주인 게 부각이 되면서 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코인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런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2021년 후반기에서 게임주들이 다 같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투스 홀딩스도 포함이 됐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의 큰 산을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쭉 빠지고 나서는 이런 종목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종목이 게임을 잘 팔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수급 논리에 의해서 테마를 잘 타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저가 매수로 접근하게 되면 오랜 기간 고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자로 이제 차트를 줄여서 보게 되면은 이 상승 있죠? 이게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면은 같이 막 상승을 해주고요. 비트코인 상승이 멈추고 하락을 하면 주가도 내려갑니다.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종목 많아요.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관련주들. 뭐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종목을 할 바에는 사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그 본래의 가치는 비트코인에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주식입니다만 이 논리 구조가 사실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급으로 이미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제 밑에서 잡으면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는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차라리 더 사가지고 평단을 낮추고 이 위에서 잘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게다가 시장 중심주도 아니고. 그러면 본래의 모멘텀 중에 좋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3분기에 되면은 신규 게임 제노니아라고 출시합니다. 뭐 대만, 홍콩, 마카오를 타겟해서 이제 게임을 출시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엄청난 대작이 아니에요. 대작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모멘텀들이 막 붙습니다. 근데 대작이 아닌 경우, 그냥 일반적인 출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게임 시장의 글로벌 스탠스를 보면은 잘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주가가 계속 요 정도 흐름에서 움직입니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실제 지금 거래 대금만 봐도 오늘같이 코인이 빵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코인, 뭐 우크라 재건처럼 테마주들이 튀고 있는 시장에서도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테마를 활용해서 트레이딩 뷰로 보기에도 적합한 종목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컴투스홀딩스는 안 하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합니다.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처럼 들어갔으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추가 비중을 넣게 되면 더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모멘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 앞으로 한 1, 2주를 더 지배해서 단기 급등이 나와 봐야 저는 이 3만 5천 원 정도 구간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3만 5천 원 정도 터치를 하면은 이건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만한 모멘텀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그 위로 쏘기에는 저는 좀 다소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리스크를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정도의 물량을 적절한 이제 손실폭을 좀 줄이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저는 추가 투입할 현금의 여력이 있다라면 지금 컴투스홀딩스 말고 지금 막 내려온 애들이 있잖아요. 실적 좋은데 시장이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종목은 되게 좋은데. 식품에도 있고 오늘만 해도 이제 화장품들은 원래 실적이 잘 나왔다 보니까 시장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애들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쪽을 타겟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드린 전략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현금 여력은 현재 단계의 시장 중심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였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급등세가 연출이 됐던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컴투스 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